최근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등 국가도 다양한데요. 대부분 규모 4 이상의 강진이라는 게 주목됩니다. 지난 6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두 차례 지진이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과테말라에서도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만은 지난 4월 규모 7.4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후로도 여진에 시달리며 최근까지도 지진으로 씨름하고 있고요. 일본도 1월 1일부터 강진이 발생해 3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지난 8일도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일본의 보도에 우리나라까지 술렁였는데요. 난카이 해곡은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특히 지진이 많은 지역들로 태평양을 둘러싼 모양새인데요. 지구상의 지진 중 약 90%가 이곳에서 발생하는 등 위험해 이런 특성 때문에 불의 고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조산대에서 최근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불의 고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때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